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3번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iable, 법적 책임이 있는. Number 2, aggravate situation, 상황을 악화시키다. Number 3, corruption, 부패 타락. 1번, 약간 어려운 단어지만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Number 4, malicious speculation, 악의적인 추측. Number 5, eligible, 자격이 있는, 뭐뭐 할수 있는. Number 6, peace fines, 벌금형에 직면하다. 4번, 약간 어려운 단어고요. 5번 단어는 약간 어렵지만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6번 보고 오겠습니다. 파인이 명사할 때는 벌금을 뜻합니다. Number 7, no way to verify.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Number 8, shine a light on slavery. 노예 제도를 조명하다. Number 9, identify. 확인하다. 7번 보고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 앞에 방법을 뜻하는 way가 나올 때는 투부정사가 way를 꾸며줍니다.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8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shine a light on. 비추다, 조명하다. Number 10, breeding ground, 번식지, 온상. Number 11, nominate, 임명하다, 지명하다. Number 12, off the clock, 시간 외에. 10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2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13, skepticism, 회의론. Number 14, province, 지방. Number 15, take effect, 시행되다, 발효되다. 15번 보고 하겠습니다. 동사 take가 들어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take effect, 발효되다, 시행되다. Number 16, term, 말, 임기. Number 17, hostage, 인질. Number 18, indication, 암시, 나타냄. 16번 보고 하겠습니다. 다의적인 표현입니다. term이란 단어가 말이나 용어도 되지만 임기도 됩니다. 그리고 18번 indication, 암시, 나타냄을 뜻합니다. Number 19, not sufficient to break out of this vicious cycle.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Number 20, flee, 도망가다. 19번 보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vicious cycle은 악순환이란 뜻이고요. 앞에 break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는 뜻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Number 21. Lockdown was unavoidable. 폐쇄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Number 22.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Number 23. Ransack. 뒤지다. 21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위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22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23번, 약간 어렵지만 좋은 단어입니다. Ransack, 뒤지다, 뒤집어 없다. 1번부터 23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관용적인 표현들이 적당히 섞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런 표현들 사용해서 영어 회화하는데, 그리고 CNN 뉴스 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